네, 서강대학교 화공과의 백서인입니다. 일단 이제 화공과에서 웬 언어 모델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의 연구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뭐 라이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랭귀지 모델에는 트랜스포머가 필요한데. 트랜스포머 전에 이제 NLP나 시퀀스 모델 이런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튜토리얼은 이제 목동현 학생이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화공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카이스트 EWS 대학원에서 정유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촉매를 개발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AI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때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AI를 접하게 됐고, 이제 첫 번째 포스닥은 저희 필드에서 그 대가이신 놀스코프 교수님 연구실로 이제 스탠퍼드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박사과정 때 했던 툴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 거는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제일원리 계산을 수행하는 거고요. 제일원리 계산을 이용해서 촉매를 만드는데 사실 뭐첫 번째 포스닥 때는 그냥 촉매 반응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스탠포드에 조인을 했더니 6개월 만에 교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이 연구실에 포스닥이 30명이 있었는데 이제 30명이 잡마켓으로 나가니까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자리 잡은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 있다 보니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때는 공급이 없었어서 여기 친구들도 많이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AI가 뭔지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었고요. 학계에서 이제 서바이브를 하려면 AI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네기 멜론의 잭 윌리스 교수님 연구실에 조인을 해서 AI와 DFT를 뭐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적용을 해서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는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연히도 이세분다 이제 다른 기관에 계신데요, 현재는. 율리스 교수님께서는 현재 그 메타, 페이스북 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메타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가 연구하는 이런 제1원리 계산과 AI를 이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부서가 꽤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죠. 이제 다 박사급이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이제 왔는데요. 제가 수행하는 연구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AI를 이용해서 소재를 개발을 하거나 또는 저희 필요에 따라서 AI 모델도 이제 개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였던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촉매를 제안을 하고 계산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거를 또 실험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실험적 검증까지 하는 논문을 이제 출판을 했고요. 뭐요두 개는 이제 뭐 AI 모델 개발 관련 논문인데요. 뒷부분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학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첫 번째 패러다임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이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도 점점 진화를 해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촉매를 다루고 있는데요. 촉매, 뭐 대표적으로 요 그림을 보시면, 산소를 환원시키는 이제 연료전지에 반응해서, 플라티넘이 일단 좀 좋은 촉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이 플라티넘 대비 OH에 대한 흡착 에너지고요. Y축은 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티넘이 꽤이 위에 있는 걸, 이 라인 중에 꽤 위에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최고의 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산처럼 생긴 그래프에서 꼭대기로 다가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플라티넘보다 조금 더 약하게 흡착하는 촉매를 개발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석 바탕에 연구자의 직관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래티넘3나 팔라디움3 기반의 다양한 얼로이드를 평가를 해보면서 실험 그룹의 제안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5년 전에 많이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수 있는 이 미국에서 Matures Genome Initiative가 시작이 되면서 버클리와 MIT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Matures Projec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Matures Project는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연구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15만 개 정도 무기물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 물질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일렉트로드나 일렉트롤라이트 물질들이 점점 더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는 이 물질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물질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이러한 이제 스크리닝 어프로치가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깔때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 15만 개, 여기는 5만 개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코스트가 저렴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DFT 계산이나 궁극적으로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어프로치도 물론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이제 한정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고려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화학 공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화학 공간을 확장시키고 샅샅이 살펴보려면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했던 어프로치 중에 하나는 이제 화학 공간을 확장시키자는 거였는데요. 기존의 물질을 가져와서 이 물질의 원소들을 다른 것들로 치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많이 사용되는 원소 30개 중에 두 개만 뽑는다고 해도 Matures Project보다 400배 넓은 화학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소 치환이 된 물질들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이니셜 구조이기 때문에 이니셜 구조를 줬을 때 이제 최적화가 됐을 때의 특성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이제 어프로치는 이제 새로운 안정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김동훈 박사님께서 이 CGCNN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CGCNN의 경우에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래프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스페시픽한 정보, 즉 아톰의 코디네이트 같은 정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 CGCNN은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극단에 있는 게 이 루스트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요거는 이제 컴포지션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뭐 같은 포뮬라지만 다른 구조를 갖는 이런 폴리모프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요 REN은 뭐 요거에 약간의 구조적인 정보를 넣은 이제 모델인데요. 요 두 개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러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에서 CGCN에는 구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조를 넣으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은 여기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구조를 가진 폴리모프를 여기에 넣으면 또 이만큼의 에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루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든지 우리가 예측하는 그 에너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러가 크겠죠. 그래서 CGCN은 굉장히 민감하고 루스트는 굉장히 구조에 둔감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어떠한 방법을 만들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개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DCGCN인데요. 이제 거리 정보를 다이렉트하게 넣는 게 아니라 디렉션에 대한 정보로 대체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DFT를 수행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구조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앵글은 여기서 나타난 뭐 람다나 파이 같은 이 앵글들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디스턴스는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에 덜 센시티브한 이 각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모델은 이 이제 Electronic Structure Network라는 거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구조에 좀 둔감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연히 찾은 게 최적화를 하기 전 Density of State와 전자구조 정보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한 후에 Density of State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nitial Density of State를 사용해서 formation energy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뭐 아홉 개의 오비탈 정보와 업다운 스핀 이런 정보가 들어가서 이제 뭐 18개의 채널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싱글 포인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기존의 어떤 모델보다 이니셜 구조에서 릴렉스된 에너지를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목동현 학생과 저기 앉아 있는 신다한 학생이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이제 모델들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Materials 프로젝트에서 리튬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16,000개를 가져와서 원소를 치환시킨 다음에 2,600만 개로 확장을 시켜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를 개발하는 연구였고요. 2,600만 개라는 숫자는 사실상 이제 이밸류에이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을 전부 다 AI 모델을 사용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몇 개는 저희 앞서서 개발한 모델들을 이용을 했고요. 뒤에는 이제 기존에 보고가 된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DFT 계산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이 사실 이 property predic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DB에서 물질들을 가져와서 특성을 평가를 했고요.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원소 치환을 해서 화학 공간을 확장시킨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프레딕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당연히 이제 뚜렷한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제 뭐 20년에 나온 정유성 교수님의 그 리뷰 아티클이었는데요. 소재 설계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프로퍼티 프레딕션이었고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컨셉은 이제 역설계라고 부르는 인버스 디자인이었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생성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발표에서 VA나 GAN이나 디퓨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뭐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모델들을 적용을 하지 않고 이제 언어 모델을 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쯤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VA, GAN, 디퓨전 중에 뭘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아스프로그지 교수님의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크리스탈 스트럭처 제너레이션 논문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이왕 하는 거 최신의 기술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 모델 기반의 물질을 생성하는 모델을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언어 모델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뭐 NLP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랑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이런 다양한 자연어와 관련된 일들, 뭐 이메일을 필터링하거나 뭐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이런 이제 항목들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NLP의 이제 가장 핵심 두 가지는 이제 문자열에 대한 프리프로세싱과 두 번째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프리프로세싱은 이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문장으로 쪼개고 그리고 가장 최소 단위인 토큰으로 쪼개는 이런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랭귀지 모델에서 주어진 토큰아이제이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 어떤 품사인지 또는 어떠한 이제 컨텐츠를 나타내는지 이런 어사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 원앗 인코딩이지만 이 원앗 인코딩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인풋이 길어지게 되면은 토큰이 다양해지게 되면 이 벡터의 랭스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보이와 걸, 킹과 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이러한 유사도를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word embedding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셜하게 표현을 해서 단어 벡터 간의 유사성을 표현을 할 수 있고 word to vec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NLP가 이제 무기물, 저는 무기물을 하기 때문에 무기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했는데 무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뭐 2020년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 UC 버클리의 거브란드 시더 교수님 연구실에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 분야에서는 이제 NLP가 다양한 페이퍼들에서 합성법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합성법을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요. 그 DB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그 신테시스 프로시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기존에 이제 NLP가 이렇게 무기물에는 이런 파트로만 이런 이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 몰레큘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제 언어적으로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는데요.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제 유기물의 경우에는 이제 아톰들이 시퀀셜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원자를 순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마일스나 셀피스라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 구조가 주어졌을 때 언어적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마일스나 셀피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구조로 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인버터블이라고 하는데요. 인올가닉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고요. 이 이제 그로스만 그룹의 CGCNN의 경우에도 이렇게 무기물을 노드와 엣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그래프가 있을 때 구조로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non-invertible 하고요. 이러한 한계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스프로구직 교수님 연구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인올가닉 경우에는 라티스 파라메터 그리고 라티스 앵글 그리고 각 아톰의 코디네이트가 있으면 이제 invertible하게 구조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를 생성하는 방법이 제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이제 나온 후부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 뭐 비전, 오디오, NLP 이러한 이제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되었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어플리케이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들어가기 앞서 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저도 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거 이제 강추합니다.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또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구조는 이제 인코더가 있고요. 이 인코더를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컨텍스트 벡터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두 가지 타입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뭐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즉 컨텍스트 벡터의 크기가 이제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인풋을 넣어줘도 결국에는 컨텍스트 벡터 사이즈로 이제 압축을 시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양한 길이의 입력 문장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정보의 소실이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 후에는 이제 뭐 어텐션 하는 메커니즘이 제한이 되었는데요. 이 어텐션은 이제 디코딩을 수행을 할 때 앞에 가서 어떤 이제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이제 앞에 가서 살펴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퀀스라도 앞에 가서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그 매우 긴 문장의 정보의 소실이 좀 덜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뭐 또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첫 파트에는 두 가지 타입의 정보가 존재하는데요.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히든 스테이트들을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 값을 구할 때 이 히든 스테이트가 앞에 것과 어떻게 이제 관련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 평가는 이제 dot product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값을 이제 attention scor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EOS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0.7, 0.3이라고 한다면 앞에 맨 처음에 있는 탱크의 히든 스테이트 0.8, 0.2와의 어텐션을 내적을 이용해서 0.8 곱하기 0.7 더하기 0.2 곱하기 0.3 해서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을 이제 세 개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한 후에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맥스는 이제 분모에는 서메이션의 익스포넨셜이 있고요. 위에는 이제 각각의 값에 대한 익스포넨셜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구한 확률값이 여기 0.7, 0.2, 0.1이 되는데요. 원래 있었던, 저장을 해뒀던 히든 스테이트와 다시 곱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서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컨텍스트 벡터는 저희가 앞에서 그냥 긴 문장을 압축한 컨텍스트 벡터와는 조금 다른 타입의 컨텍스트 벡터겠죠. 그래서 어텐션이 추가된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뭐 어텐션 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다양한 챗GPT와 같은 모델들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고요. 뭐 이렇게 저도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고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처음에는 인풋 인베딩이 있고 그리고 포지셔널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뭐 여기 어텐션이 있고 피드 포워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되는 뭐 포지셔널 인코딩, 어텐션, 마스크드 어텐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이 뒤에 뭐 애드와 노멀라이제이션, 뭐 피드 포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그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이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논문에 나와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그 문자열의 그 내용도 중요할 텐데요. 그 위치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내용이라고 한다면 I am a student이고요. 위치 정보라고 한다면 뭐 I는 이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고 M, A, student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sequence to sequence에서는 사실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렇게 단어 간의 순서 정보가 내포가 되는데요.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내용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서메이션을 합니다. 여기 앞에 보셨듯이 여기 내용 관련 정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치 관련 정보입니다. 그래서 둘을 서메이션을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렇게 뭐 짝수 번째는 사인, 홀수 번째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POS는 뭐 인덱스 0, 1, 2,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인베딩 벡터 길이는 뭐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여기 넣어서 저희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텐션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차이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quence to sequence에서는 저희가 디코딩을 할 때 인코더로 가서 어떠한 내용이 중요했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디코딩을 할 때 인코더로 가서 살펴봤다라는 거였고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입력 값 안에서 관계성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the dog bites the man 하면은 각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관계성을 뽑아내는 과정이 트랜스포머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 내에서 이런 이제 연관성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she poured water from the pitcher to the cup until it was full 하면은 이제 피처에서 컵으로 물을 따랐기 때문에 컵이 2시죠. 반면에 이 두 번째 문장 from the pitcher to the cup until it was empty 하면은 피처에서 우리가 컵으로 물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it은 피처일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관계를 얻는 과정이 self attention입니다.
셀프 어텐션의 과정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 이제 요거는 싱글 헤드고요. 멀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 인코딩과 인풋을 인풋 인베딩을 합쳐서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포지션과 인풋 인베딩을 합친 거를 여기 X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는 입력 값에 대한 정보와 위치 값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는 이제 칼럼이 4개이기 때문에 뭐 디멘전이 4이고 그리고 로우가 3이기 때문에 단어 개수가 3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X를 이용해서 우리가 QKV라는 세 가지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Self Attention은 이 QKV를 이용해서 관계성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ransformer 안에는 이 W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 X 행렬에다가 WQ, WK, WV를 곱해서 QKV라는 세 가지 매트릭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K 가지고 뭔가를 할 거고요. 우리가 그리고 V는 이제 마지막에 또 뭔가를 할 겁니다. QK의 행렬 고급은 이렇게 K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크기 변화는 이제 아까 디멘전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4겠죠. 각 값들을 이제 루트4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렬 곱과 크기 변화를 통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오른쪽과 같은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이제 How are you에서 How are you가 뭐 다른 컨텐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사실 여기 값들은 이제 랜덤 값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 값들이 이제 연관이 있는 쪽으로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얻은 매트릭스는 이거고요. 이것과 우리가 아까 준비해 두었던 V와의 행렬곱을 이용해서 새로운 마지막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셀프 어텐션 과정이겠고요. 마지막에 얻는 매트릭스는 그러면 세 가지 정보가 다 있을 겁니다. 인풋 인베딩,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그리고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어텐션 정보, 이렇게 세 개 다 있을 거고요. 이 과정의 장점은 이제 입력 문장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단어 간의 관계를 전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멀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인풋 인베딩을 쪼개서 들어간 다음에 각각의 어텐션을 취하고 셀프 어텐션을 취하고 이제 마지막에 합쳐주기 때문에 이제 멀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과해서 나온 매트릭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준비해둔 포지션과 인풋이 합쳐진 그런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끌고 와서 여기서 더한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로우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구한 이제 매트릭스가 또 킵해두고 그리고 이제 복사를 한 매트릭스는 이제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는 이 RELU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값들은 0이 되고 남아있는 값들은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합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한 매트릭스를 또 여기가 이제 인코딩 파트였는데요. 디코더 파트에서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킵해두는 거고요. 그리고 디코더 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과 아웃풋 인베딩을 더해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또 새롭게 나온 부분이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컨시스턴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인코더 파트도 가져오긴 했는데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코더에서의 마스크는 그냥 패딩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이제 패드 토큰을 제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디코더에서의 마스크가 사실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되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디코더의 목적은 이제 출력 단어 시퀀스를 한 단어씩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출력이 되지 않은 텍스트들의 어텐션을 주는 거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제 생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는 마스크를 주고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죠.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검정색으로 칠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마스크 이후에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는 이제 익스포넨셜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x값이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 y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하면 여기 0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트들은 뭐 전부 다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최종 출력에 대한 확률을 뽑아내는데요. 그 확률을 이용해서 단어를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뭐 정답과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인코더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어텐션을 줄 수 있다가 되겠고, 그리고 디코더는 이제 단방향입니다.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인코더 기반의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BERT고요. 디코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GPT입니다. 뭐 BERT는 이제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bidirectional encoder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마스킹을 해놓고 요거를 맞추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PT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생성하면서 이제 생성을 하는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이라는 이제 방법들이 제한이 되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은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통해서 조금 더 뭐 일반적인 속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unsupervised나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제네럴한 모델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파인튜닝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지도학습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고 파인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질 개발에 또는 이제 materials field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몇 가지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텍스트 마이닝은 아까 보여드린 그 시더 교수님의 뭐 논문과 비슷한 거고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뭐 수만 개의 논문에 대해서 합성법을 뽑아낸다던가 하는 식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로 적용하는 건데요. 뭐 특성 등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성 모델이 있겠습니다. 제가 재료에 대해서 뭐 인코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디코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인코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연구는 카이스트 생화공의 김재현 교수님 그룹에서 작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김재현 교수님께서는 모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모프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튜닝을 한 어프로치이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트레이닝은 굉장히 일반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프에서는 모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토폴로지, 그리고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이드 프랙션. 이제 모프는 메탈 클러스터와 올가닉 링커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메탈 클러스터와 올가닉 링커가 어떤 것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런 세 가지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인튜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계산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물성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수소의 디퓨지비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계산 코스트가 높은 것들이고요. 또는 밴드갭 같은 것들도 계산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그레션 태스크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인코더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번째는 카네기 멜론의 이제 옥장훈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낸 논문이었는데, 그 촉매 필드에서는 이제 흡착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착 에너지를 예측하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었고요. 흡착 에너지에는 흡착물도 중요하겠고, 흡착 자리도 중요하겠고, 이 물질이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두 가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스트링으로 나타냈고요. 흡착물은 NO, 그리고 뭐 표면은 이런 거, 흡착 사이트는 이렇고 등등등.
이렇게 스트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보 크리스탈로그래퍼라는 코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면은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과 디스크립션을 이제 컨캣 시켜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인된 로버타를 파인튜닝을 시켰습니다. 이 로버타가 이제 벌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파인튜닝만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정확도이고요. 뭐 시간인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뭐 좋지 않은 정확성이었지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고,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어텐션 스코어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노벨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아까 김동훈 교수님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CGCNN 기반의 그래프 기반 그 리그레션 모델들이 현재까지도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텐션을 뽑아내는 게 가능하게 되겠고요. 이제 김재환 교수님 연구에서는 뭐 로컬 프로퍼티, 글로벌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렇게 어텐션을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수소의 디퓨지비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피처가 큰 영향을 주고, 밴드갭 같은 전자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로컬 피처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촉매 흡착 에너지 예측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 부분이 이제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서 뭐 설명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코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 논문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토론토 대학의 알란 아스프로그지 교수님 연구실의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몰레큘, 무기물, 프로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코디네이트로 바꿨고요. 이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이제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연구는 어디 영국 대학교 논문이었는데 여기서는 코디네이트를 그대로 사용했죠. 근데 여기 오른쪽은 무기물에 CIF라는 이제 포맷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무기물을 나타내는 크리스탈 인포메이션 파일 뭐 이런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이제 이 영역에 다른 VA나 간이나 디퓨전들이 몇 가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좋았던 점은 이 어프로치드에서 이제 새롭게 한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복잡한 모델보다 뭐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연구가 이제 오늘 엑서사이즈에서 할 내용인데요. 그 제 전 지도 교수님이셨던 그 잭 율리시 교수님이 낸 논문이고 라마, 이제 메타의 그 랭귀지 모델인 라마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전장에서는 이 아토믹 코디네이트나 CIF 파일을 그대로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킨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준비해 가지고 프롬프트 안에 데이터를 넣고 이 프롬프트를 이제 파인튜닝을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파인튜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건부 생성도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현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연구도 이제 카이스트 김재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GPT를 이제 새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챗모프라는 것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 이제 챗모프는 하나의 모델로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Exploration, Prediction, Generation 세 가지를 전부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무리 이제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도 GitHub에 올려도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실험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자연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뭐 요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을 할 때 뭔가 컨디션을 잘 걸어줘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 뭐 촉매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개발한 모델로 생성을 하면은 그냥 흡착물 다양한 흡착물들이 붙은 촉매 표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특정 흡착물만 만들어지도록 이제 조건을 건다던가 하는 쪽으로 연구를 이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뭐 네 학생이 오늘 왔는데 학생들이 자료 제작에 큰 도움을 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에 엑서사이즈는 이제 목동현 학생이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